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제를 이렇게 한 게 여러분들 빨리 오게 하기 바라서. 무슨 일이야? 코트야, 뭐 무슨 일 있어? 할 줄 알고 방제를 봤는데 그걸 다 예상하고 있었군요. 예, 정말 야무집니다. 예, 빡친 일 없고요. 예, 우습네요. 예, 예. 절대 안 속네. 절대 안 속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빨리 올까? 아니요, 머리 펌 안 했어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코 간지러. 아, 나 근데 진짜 머리 완전 흑채 안 뿌렸어요. 뭐 흑채를 뿌려. 맨날 뭐 머릿속 좀 많아 보이면 흑채 뿌린다 그러네. 진짜 많아 보여요. 예. 머리를 내리면은 머리숱이 많아 보여요. 예. 머리를 좀 길면은 머리숱이 많아 보이죠. 예. 머리 짧게 하면은 머리숱이 없어 보이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머리가 숱이 없는 것도 없는 건데 머리가 얇아서 그래. 얇아서. 모근이 무지하게 얇아요. 예. 머리 진짜 잘라야 되는데. 아우. 알림을 켰는데 방송 시작했을 때 알림이 안 오지. 그러게 오늘 알림이 안 떴나 봐요. 제가 조금만 있다가 알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 귀염노. 안녕하세요. 시안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알림 왔어요. 감사합니다. 목마르다. 죽겠다 오늘. 오렌지 좀 먹을게요, 랄프씨. 예, 안 그래도 많이 찔려고 그랬어요. 오렌지 좀 주세요. 나 오렌지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렌지가 목에 좋은 것 같아. 예, 집 도착하자마자 바로 잤어요. 오늘 라이딩 방송 좋았죠. 파주 가가지고 진짜 맛있는 고깃집 갔었거든요. 랄프야. 그 고깃집 간 거 있잖아. 예. 그거 풀 영상에 좀 올려줘. 예. 노래도 안 나오고 저작권 없어갖고 괜찮거든? 예. 그거 좀 올려주고. 그리고 제가 노래를 이번 코트야. 주에? 그래서요? 주영수도 고소하셨나요? 네, 고소했어요. 그 스드라고 그러죠? 예. 예. 그러니까 스드라고 하자고. 주형 앞에 붙이지 말고. 그거 되게 이상해 보이잖아. 그냥 코트 365라 그래. 그리고요, 그 여러분들 저 뭐냐, 이번 주에 랄프도 이건 들어야 돼. 네. 내가 이번 주 노래 세 번 불렀잖아. 네. 오늘 불렀었고 이틀 전인가 그때 그냥 아예 컨텐츠 안 하고 노래 하루 종일 불렀던 날 있었잖아. 네. 약발방 하면서도. 네. 아, 그 노래 배틀하고. 그 전에 또 노래를 한번 또 오지게 불렀었었어. 그거 형이 올리지 말라 그랬잖아. 세 번 불렀잖아. 네. 그거를 영상을 싹 다 가지고 있다가. 네. 잘한 것만 해가지고 빼갖고 좀 하이라이트를 올리고 싶거든 나는. 네. 하이라이트 채널에 노래 한 5개 정도 올리고 싶어. 제일 베스트만 해가지고. 그런데 그 잘한 플랫 없고 뭐 이런 것도 싹 다 해가지고. 잘한 건 형이 고르지 마시고 시청자분들이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골라야 돼. 왜냐면은 이게 부분부분에서 노래를 잘하는 거 말고 음정을 정확하게 잘 맞추고 진짜 누가 들어도 와, 이 새끼 노래 안 죽었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노래들만 해갖고 하이라이트 채널에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럼 그 노래들을 형이 골라주세요. 내가 고를 거야. 네. 그거는. 그러니까 영상만 좀 모아줘. 오늘 방송 끝나고 그거 작업을 좀 하자. 일단 지워버렸는데. 어제 거 만나. 응? 어제 거만 남아있어. 아니, 영상 받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그거 받아서 모아놓는 것보다는 다시 보기 보고 구간으로 다운받는 게 아주 현명한 방법. 예. 아무튼 뭐 노래만 좀 모아서 하면 되고. 네.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제 방송 모니터링, 그러니까 노래하는 것만 계속 보는데 이게 확실히 내가 내 노래를 직접 모니터링 해가지고 아 여기서 플랫났네. 어 오히려 좋아. 여기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 게임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자기 영상 녹화해놨다가 아 여기서 왜 이런 판단을 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단점을 최소한으로 시키는 거지. 그래서 같은 노래를 불러도 아 여기서 이 부분 이상했구나, 다시 이거 부를 때는 조금 힘줘서 불러야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으면 그걸로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은 어 조금 더 나아지더라고요. 예 진짜로.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아 진짜로 그래서 노래 영상을 좀 올리고 싶어요. 예. 물론 제가 이제 19년도에 그 최고조에 있을 때 그때 그 정도의 폼은 안 나와도 지금 노래를 아예 접기에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단단한 소리. 예. 음정이 많이 나가는 부분들도 최소한으로 좀 하려고 요 노래 요즘 부를 때 되게 집중해서 불러요. 예. 네. 그리고 아 근데 오늘 라이딩 방송 약간 카메라가 살짝 기울어졌더라. 졸라 거슬리던데. 오늘 오전에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진짜 노래 진짜 괜찮았어요. 똥 싸면서도 계속 듣고 누워서 자기 전에 항상 들어요. 그게 도움이 돼. 시골 방송 다음 달에 합시다. 예. 뭔가 일정들이 다들 너무 이게 좀 변수가 있어갖고 그렇게 했어요. 망고 아니고 이거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딸이 어서 왔나? 너는 또 군대 휴가 나왔냐? 너 병장이냐? 아 초승달 전마가 저 방송 안 할 때 같이 디아블로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99일 남았어? 그만 좀 나와라 사회로. 그만 좀 나와. 연등이 뭐예요? 연등이 뭐예요? 군대 안에서 뭐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취침 저거. 연등 모르지. 내가 09년도 군번이야. 이 어린 놈의 새끼들아. 제가 09년도 군번인데요? 한마디 군대 안에서 저 개구리복 입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디지털 군복 입죠? 저는 개구리 군복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소대 말년이 저거 주황색 체육복 입었었어. 그러구나. 틀구리구나. 연등이 뭐야? 나 연등을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형님.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일병제 돼가지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군생활 짧게 했거든요. 저 비만소대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 연병장 두 바퀴 돌고 저희는 세 바퀴 돌고 그러고 밥 먹고 그랬어요. 예비군 안 가요. 저는 제2 국민역으로 됐기 때문에 자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카페맨. 카페맨 어서와. 카페맨 형이랑 한번 라이딩 한번 가야지. 응? 이 새끼 뭐 할리로 바꾸고 나서 뭐 별로 같이 안 탔잖아. 응? 너무 혼자 타는 거를 즐기지 마. 같이 타는 것도 재미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난 네가 혼자 타는 이유를 알 것 같아. 우리가 너무 쏘니까, 그지? 너는 80에서 120으로 낭낭하게 다니는 걸 좋아하잖아. 와, 근데 진짜 날씨가 진짜 이제 봄이라는 게 확 느껴져요. 나중에 벚꽃 야무지게 피면은 그때 또 라이딩 방송 벚꽃 보러 한번 갈게요. 여자랑 가자고? 여자가 있어야가지고. 여자 좀 소개시켜주세요. 나도 없는데 어떻게 너를 소개시켜줘, 코트야. 그게 맞죠. 아니 뭘 유선이를 뒤에 태워. 그 걔는 약간 그 공주 같은 애라서 그 얼굴에 발라클라바 이거 그 복면 쓰고 그 위에다가 헬멧 쓰고 이거 하면은 되게 싫어할걸? 화장 지워진다고? 바이크 타는 여자가 이쁘다? 그건 진짜 이쁜 거예요. 왜냐면은 화장이 안 지워질 수가 없어. 그리고 얼굴에 자국이 안 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출발지에서 같이 내비를 찍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헬멧 벗고 발라클라바 벗잖아요. 그럼 이런데 막 자국 나 있고 머리도 그냥 완전 헝클어져 있고, 와 진짜 엄청 망가져요. 그래서 진짜 바이크 같이 타는데도 이쁘다 그럼 진짜 이쁜 거야. 코트야, 카페에 이비가 바이올린 버전 보셨습니까? 직입니다. 아 진짜? 못 봤어. 어제 오프닝 때 내가 랄프야 내가 엊그저께도 불렀던 노래 그거 틀어주면서 같이 보자고 하면 성시형 그거 불렀는데 그거 잘랐냐? 잘리고 네. 올렸지? 잘랐어요. 아 역시 랄프야. 그거 안 자르면 저작권 걸립니다. 맞아요. 정말 랄프는 잘합니다. 근데 형이 왜 오늘 낮에 그 고기 먹으러 나오라고 했을 때 안 나왔어? 그때요? 고기 진짜 아니, 맛있더라. 너 먹었어야 됐어. 형 그때 안 먹고 있었잖아요. 고기.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때 그 파주 거기 33km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너 차 타고 왔었어야 됐어. 거기 아니, 진짜 밥을, 맛있더라. 고기가. 보세요. 밥을 제가 한 숟가락 남기고 다 먹었었어요. 아 진짜? 네, 마지막 숟가락 먹으려는데 전화가. 와, 너 진짜 그 고기 먹었어야 고기 됐어. 고기 먹으래. 오늘 먹었던 그 고기는 진짜 와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더라. 진짜 맛있었어 오늘. 웃소 2, 3, 4였나? 거기는 자주 갈 것 같아. 싸우시 잘했어요. 아 냉면까지 완벽한 어떤 그 저기를 먹었어요.
호들갑 아니야. 진짜로 정말 맛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어, 리얼 맛있어. 리얼. 우리 갔던 모든 소고기집 중에서 난 제일 맛있어 거기는. 근데 거기 사장님이 이제 나 이제 그 고기 다 먹고 이제 1층 내려가서 바이크 이제 딱 가서 있는데 오줌마리하고 이제 화장실 가려고 그랬는데 마주쳤었거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어, 구독했습니다 이러더라고서. 아, 사실 구독했습니다라고 해도 별로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게 사장님 나이가 딱 봐도 액면가로만 50대로 보이는데 50대신데 뭔가 내 채널 영상들 보기에는 보여주기가 부끄러운 거지. 근데 또 어, 감스트랑 같이 방송도 하시고 야 진짜 어, 되게 유명하신 분이네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 감스트 아닌데 그 썸네일만 보신 거야. 그러니까 그 감스트가 아니라 어, 그 GST GST인데 자, 오늘 그리고 말이죠. 성지합창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진짜 뭔가 꿈은 이루어진다. 방송하기 전에 아, 오늘 진짜 2만 개 이상 받고 싶다 했는데 계속 마음속으로 예, 계속 그거를 원했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뭔가 원하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 예. 오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2,000개만 받아보자. 그런 마인드로 오늘 하루에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목표를 길게 두면 안 돼요. 이번 달은 뭐 몇십만 개 받고 싶어요. 이번 달은 어떻게 받고 싶어요. 다 의미 없어요. 예. 그날 그날 목표를 정해서 그만큼의 풍선을 받고 어, 방송을 하자. 예. 이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경매 안 터진다고 일일비 하지 말라고 교훈을 배웠다고. 아 진짜로. 근데 그리고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게 코트 형 오늘도 방송 화이팅 이즈리얼께 형님 감사합니다. 100개 팬가인 고맙습니다. 내가 노래를 불렀던 게 잘했던 것 같아. 이번 달에 노래를 세 번인가 불렀는데 그때마다 풍선이 안 터질 때 내가 그냥 사실 방송을 던진다는 건 아니고 그냥 아 씨발 내가 봤을 때 이거 쥐어짜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서로 간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오늘은 개미털기 야무지게 들어가고 어, 노래를 좀 불러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니값 해야겠다 그래서 노래를 딱 진지 빨고 막 불러요 몇 시간 동안.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감성적으로 되게 이 노래 부르고 이거를 좋아하시는 수요층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음악 방송을 많이 보시나 봐요. 음방을. 근데 내 방송에 들어오신 거지. 그래가지고 오늘도 마지막쯤에 노래 막 부르고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천 개를 딱 쏘시더라고. 그래서 어 뭐야 이 풍선 뭐지? 그런 의미에서 시청료. 아 우리 자라맘이 100개. 어 이 풍선 뭐지? 그래가지고 음악 방송 보는 수요층인가 보다. 천 개를 딱 주시길래 아 천 개 너무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거 없으세요? 아무거나 다 좋아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막 필살기를 몇 번 보여드렸어요. 그랬는데 부를 때마다 천 개씩 탁탁탁탁탁 주시더라고. 그래서 아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노래 부르길 참 잘한 것 같아. 이번 달에 풍선 받은 거에 상당히 노래가 큰 어떤 영향을 줬다. 형 나 자러 갈게. 이번 달 유튜브 시청료. 아이고 우리 승달이. 야 여러분들 군인도 이렇게 쏩니다. 군인도. 어 돌무늬가. 코트야. 이야 돌무늬가. 코트야. 오 돌무늬가. 코트야. 승달아 고마워. 오 코트야. 돌무늬가. 오 게이지 코트야. 막 지금 두산 게이지 막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코트야. 이야 이야 코트야. 이야 몇 두산? 코트야. 20두산까지 간 거야? 바로 꺼줄게. 딱딱딱딱딱딱딱딱 꺼줄게. 어 고맙습니다. 우리 돌무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20두산을 가니까 207개를 쌌구만. 야무지구만.
다음 달에 존윅 곰돌이 푸 옥수역 귀신 개봉하는데 영화관 방문 계획 있으신가요? 하나도 보기 싫어요. 존윅 솔직히 전 지겹습니다. 예. 정말 대단한 어떤 그 세계 그 저기 그 킬러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계관에 최고 존엄 킬러 강아지 한 마리 죽였다고 그 깽단 조져버리고 그 스토리가 뽀까지 이어진다고? 나는 안 봐요. 솔직히 왜 열광하는지도 모르겠고 액션씬이 뭐 그렇게 막 뛰어난 건지도 모르겠고 존윅 바로 거르고요. 곰돌이 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 곰돌이 푸라는 그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좀 귀엽고 멍청하고 꿀통 찾아다니면서 예, 꿀 처먹고 예, 마음이 넓고 곰돌이 푸가 영화화 이미 됐었어요. 예전에 그때 주연이 이안 맥그리건이었나 그분이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옥수역 귀신 예 미친 거죠. 한국 영화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나와 있는 멍뭉이 예? 또 뭐? 뭐 웅남이 뭡니까 이거 누가 영화관 가서 15,000원 주고 그걸 보고 싶겠어요. 정신들 못 차리고 왜 한국 영화 이렇게 가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봐요 그거를. 차라리 넷플릭스 오리지널 OTT로 어? 그 평단에게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 보시다 보면은 그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 평단에게 찬사를 받은 작품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꽤나 괜찮은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른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 굳이 영화관 가서 15,000원 내고 곰돌이 푸, 옥수역 귀신, 뭐 존윅 나는 존윅 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봐요 한국 영화. 좆바 갔어요. 더럽게 재미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화관 가서 이제 한국 영화 봤던 게 저기거든요. 그 올빼미 예 유준열 나왔던 거. 그나마 그 손익분기점 간신히 넘은 작품이 예, 올빼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영화 아예 그냥 미련을 저버렸어요. 왜 그런 정말 남지도 않고 여운도 없고 그런 영화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힘 들여가지고 정말 근데 그게 또 마음같이 안 되는 게 투자자들이 또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된대요. 투자자들이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거 멜로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흥행할 수 있는 흥행 요소들을 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감독들이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애초에 나를 감독직으로 앉히려면 영화에 그 누구도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이제 그런 어떤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것이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는 돈만 딱 땡 던져주고 알아서 잘 버무려봐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밌는 작품들이 가끔씩 빵빵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투자자들이 나대는지 모르겠어. 우리드리블로스 이제 보고 계세요? 내가 추천해 줬던 이유를 알겠죠? 우리드리블로스는 몰입도부터가 달라요. 왜냐면 근본 배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예. 안 보셨던 분들은 보세요. 또 내가 재밌게 본 거 있으면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영화 보실 때 약간 조금 길라잡이 큐레이터가 되드릴 테니까 재밌게 봤다 하면은 채팅으로 우리들 플러스 재밌더만 코트야 고마워 하지 마시고 풍 좀 쏴. 아 이거 개소리 좀 그만하고 풍 좀 쏴. 네. 알겠죠? 인생 드라마 또 있냐고? 코트야 뭘로? 그래서요?
지금 머리 약간 수세미 같잖아요. 요거 조금 깔끔하게 가라앉히려면은 그 다운펌인가 그거 해야 되나요? 이런데 약간 좀 수세미처럼 이렇게 막 꼬질꼬질한 거? 꼬불꼬불한 거? 머리 약간 좀 저기해 보이네. 지저분해 보이네. 매직을 해야지, 매직. 그지? 머릿결 좋아 보이려면 매직을 해야 돼, 매직. 머리는 제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제일 좋다. 오케이, 아무것도 안 할게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아, 오늘 라이딩 할 때 씨발 라이딩 자켓 너무 몸뚱아리에 딱 달라붙는 옷이라서 씨발 어깨 개 아프네. 좀 무리하긴 했다. 좀 무리하긴 했어. 휴방은요, 휴방은 아마 월요일, 화요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24시 방송을 하겠죠. 아, 오렌지 너무 맛있다. 과일 다이어트 같은 거 없나? 형, 저번에 토마토 다이어트 하다가 토마토. 아,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잖아. 채소잖아. 채소도 되고 과일도 될 걸. 형이 2kg 먹어가지고. 아, 닥치세요. 아이, 닥치세요. 아, 이게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아, 오렌지 진짜 맛있다. 이게 만원의 행복이구나. 존나 맛있네, 진짜. 여기 사장님은 오렌지 손질하시는데 아마 이제 손에다가 니트로 장갑 끼고 그러고 딱 썰어갖고 이게 착 벗겨갖고 다 하시겠지? 마음먹고 딱 제대로 준비해놓고 그렇게 하시겠지? 개맛있네, 샤발. 껌질까는 기계 있을걸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나 오렌지를 갖다가 당도 높은 오렌지 갖다가 락앤락 통 존나 큰 거 있잖아, 3kg짜리 그거에다 그냥 오렌지 야무지게 담아놓고 수박을 그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막 계속 먹고 싶네. 오렌지, 오렌지 너무 맛있다. 최애 과일입니다, 오렌지는. 코트야. 망상소년님 고마워요. 망상소년님 감사합니다. 저예요, 마일. 아, 마일이구나. 닉네임 바꿨어, 망상소녀로. 닉네임이 되게 뭔가 4차원스럽네. 너 찐따야? 마일아? 아, 그냥 물어보는 거야. 너 꼽주는 게 아니라 좀 찐따 같네, 닉네임이. 망상소녀래. 마일이는 좀 이뻐졌니? 저번에 범죄도시 2 개봉했을 때 이제 팬들이랑 만나는 자리에 나왔잖아. 되게 조그맣고 이렇게 귀여운 소녀였어요. 아니요, 똑같아요. 아, 그래? 아직도 귀엽구나. 그렇구만. 귀엽구만.
그때 코스이들 여전히 보고 있노. 아, 그때 생각하면 얼굴이 아직도 화끈거리네. 존나 더운 날이었는데 정장 입고 가고 지랄병을 했네. 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범죄도시 2가 이제 개봉을 하고 이제 재밌다 재밌다 하길래 그렇게 재밌나? 영화관 가서 보고 싶네. 그때 뭔가 영화에 꽂혔었어요. 바이크 타는 것도 좋아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작년 여름에 여러분들 아세요? 비 존나 많이 왔어. 작년 여름은 그냥 습하고 더운 거에 끝판왕이었어. 열대 우림 지역 그 자체였어. 진짜 작년 여름에 비가 무지하게 많이 왔어. 바이크를 탈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있다가 보니까 뭔가 영화 보고 영화관 가는 거에 꽂혀갖고 그 당시 사귀는 여자친구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영화 얘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팬들이랑 야 니네 그러면은 나 내일 휴방이니까 아침 10시 범죄도시 2 볼 테니까 올라면 와라 했는데 진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좀 우스갯거리로 약간 만들고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희화화 시키기 위해서 좀 더 재밌게 희화화 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온 인원은 11명이었는데 이제 4명 왔다 3명 왔다 이러면서 정모 3딸이 4딸이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놀려대게끔 그런 어떤 예 저기를 했죠.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3딸이 4딸이 온 줄 알더라고. 전날에 그냥 급 번개를 치는 느낌이었죠. 번개 친다. 예. 급뻥을 제가 이제 올렸는데 방송에서 11명이 왔죠. 그래가지고 애들 뭐 커피 사주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고 이제 다 들어가 들어가 심하이 이러고 다 보냈죠. 나도 가고 싶다고. 아니요, 이제 여러분들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아, 여러분 안 볼래요. 예, 싫어요. 여러분 봐서 뭐해요? 그 그때 막 갈비 안 사줬다고 하면서 약간 유재성님한테 그 씌웠던 그 유갈비 프레임을 나한테 윤갈비라고 하면서 갈비 왜 안 사주냐 그러는데 존나 어이없었어요, 솔직히.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갈비를 사줘야 되는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갈비를 사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 징그럽더라고요. 그거 갖다가 몇 달간을 놀리는데 나중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약간 7인 2닭 같은 느낌? 세상이 억가한다 나를? 방구석에서 방송만 해가지고 무슨 맥주가 맛있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마트 가가지고 장 보는데 눈앞에 필라이트가 딱 있길래 뭔가 표지가 이쁘길래 이거 요즘 유행하는 맛있는 맥주인가 보다 해갖고 그냥 카트에다 생각 없이 옮겨 담았는데 무슨 코끼리 오줌 맥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필라이트 맛대가리 없고 저렴하고 쓰레기 뭐 맥주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하더니 막상 최근에 여론조사 그 뭐야 눈 가리고 먹는 거 뭐지? 블라인드 테스트 하니까는 2위인가 했더만 필라이트가 개새끼들 클라우드가 1등이고 족같더라고요. 아 그럼 필굿이에요? 필굿이랑 필라이트랑은 달라요? 아 아 그래요? 아무튼 내가 알았겠냐고 그 씨발 몇백원 차이 안 나는데 내가 그거 돈 아끼려고 씨발 뭐 아니 집구석에만 있어갖고 뭐 합방을 안 해봤으니 뭘 알겠냐고 그때는 그래가지고 뭐 예? 마트 가가지고 장 보는데 씨발 필라이트 사왔다고 하루 종일 인방길 도배되고 씨발 스크루지 코크루지 더러운 새끼다 하면서 막 연보성보다 더한 새끼라고 하면서 막 욕 존나 처먹고 그날 멘탈 나갔었지 그때. 씨발 내가 왜 이럴라고 방송하고 있지? 존나 역겹더라고. 거기다가 이제 펜션 주인 아줌마한테 물어봤지.
닭은 몇 마리 시키는 게 맞을까요? 저희 인원이 총 7명입니다. 매니저들 거기다가 3명. 그 매니저들은 따로 가서 뭐 저기 밥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끼리만 먹는 건데, 그 실제 있었던 인원은 결국은 4명이었어. 아, 그래가지고 닭 두 마리 시켰지. 두 마리면은 충분해요. 닭도 11호 넘어간 12호인가? 엄청 큰 닭이었어, 그냥. 시골 닭. 아니, 보통 가족 4명이서 가는데, 계곡에서. 그래갖고 나중에 진짜 그거 가지고 너무 억까를 많이 하길래, 아이 씨발, 족같더라고. 아. 아이고, 유튜브 잘 봤습니다, 형님. 뭘 제일 재밌게 봤어, 보뚱아? 코트야. 펜션 주인 그러네. 그거를 1인 1닭 안 했다고 그렇게 5만 쌍욕을 처먹는데, 그때 느꼈지. 아 씨발, 아프리카 괜히 왔다. 좆됐다. 이렇게 더러운 곳이었다니. 보뚱이 500개 고맙습니다. 보뚱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코트 보뚱이는? 보뚱이 열렬한 지지자잖아. 근데 어제 진짜 마음 아팠어. 보뚱이 정신적으로 막 아프다고 막 그런 얘기 자기 입으로 하니까, 그거 듣고 나서 마음 아팠어. 헐. 이제 보뚱이 까지도 못하겠어. 매사를 너무 장난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도 어제 조금 보다가 질렸던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야 될까, 보뚱이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기도 뭔가 사람인지라, 뭔가 내가 너무 그래도 오랫동안 본 사람이고 내 쌍이지만 방송으로 마주 있었지만 토크온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눈 시간도 있고 대화의 양도 상당했어.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뭔가 내가 너무 장난으로 일관한 게 내가 너무 역겨웠나 보다. 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했겠지? 아니면은 이제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은, 아, 방송에서 요즘 좀 관심도 많이 받고 약간 좀 사람들이 나 좋아해주고 보뚱이 귀엽다 그러고 그러면은 내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영상이지만 자기가 들어가서 안 볼 수가 없거든. 약간 마치 SNS에 내 사진 딱 올려놓고 계속 계속 이렇게 그런 피드백 같은 거 오는 거, 그거 보는 것처럼 관심은 솔직히 뭐 그래,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의 아주 그 원초적인 그런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방송에 나오면서 좀 뭔가 보뚱이를 좋아해주는 우호 세력들을 보고 그거에 약간 좀 뽕이 올라서 있었는데, 이제 약간 내가 좀 진지하게 방송에 한번 나와줄 생각 없냐고 이렇게 자꾸 이제 들어오니까 자기는 항상 하던 대로 그냥 회피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싫어할 줄 몰랐던 거지.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아니다 싶었는지 나중에 디스코드로 할 말 있다 그래가지고 얘기했잖아. 저한테 자문을 구하더라고요. 뭐라고? 너한테 자문을 구했다고? 예. 뭐라고? 뭐 저 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라고? 뭐 오늘 올라온 방송 올라오면 뭐 욕 많이 먹겠죠. 거봐, 욕 먹는 거 싫어하잖아. 아니 근데 그러고 욕먹는 건 다 싫어해. 지금 정신머리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신이 안 좋다고? 네. 결국은 욕먹기 싫었던 거지. 근데 조금 역겹긴 했어, 어제 했던 행동이. 갑자기 나한테 진짜 미안해?
뭐 그러면은 내가 진짜 방송에 나와주길 바래? 그럼 토카토카 텐스 쳐봐. 나 너한테 상처받았어 그동안. 너가 나한테 했던 그런 어? 언행들 때문에 나도 상처받았으니까 토카토카 텐스 쳐봐. 이 지랄할 때 진짜 개극혐이었고 다른 거 바란 것도 아닌가? 어디 사냐? 아니 그것도 아니야. 나이만 물어봤을 뿐인데도 에? 만? 에? 이 지랄하면서 진짜 똘추짓 계속하니까 그걸 보는 이제 입장도 개빡친 거지. 나는 처음부터 걔의 그런 성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싫어했어 걔를. 그래서 걔만 나왔다 하면 막 인상 찌푸려지면서 아씨 꺼져 오지 말라고 왜 자꾸 따라오냐고 아 진짜 강퇴 좀 해주세요 하면서 막 방장한테 어필 존나 했잖아. 그게 그랬던 이유가 있다고. 난 걔 성향을 딱 봤거든. 아 얘는 진짜 매트릭스 속에 사는 애구나.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실 싫어했던 거였는데 사람들은 계속 의문을 가졌지. 왜 코트는 보뚱이를 저렇게 싫어할까? 왜 저렇게 싫어하지? 아니 방송에 나와가지고 재밌게 해주고 어? 목소리도 귀여운데 우리 보뚱이 왜 씨발 싫어해? 코트 돼지 개새끼야 씨발놈이 이 새끼 내가 봤을 때 또 어? 질투하는 거 아니야 씨발놈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들 하는 거지. 존나 열받았지. 왜? 아니 씨발 얘가 안 보이나? 우리 시청자들은 왜 얘를 내가 보는 보뚱이와 여러분들이 보는 보뚱이 그게 좀 있나 보다. 간극이 좀 있나 보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해 주니까 뭔가 나도 이해가 안 갔지만 그래 시청자들이 좋아해 주는 게 최고지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제 그런 일이 났던 거지. 아가 보통이 괜찮아. 요즘 GST가 존나 꿀잼이라고. 그러니까 GST는 만날 때마다 애새끼가 어서 오시고. 에이. 적당히 잘 치고 빠지고. 적당히 잘 치고 빠지고 한마디 한마디를 웃기게 할 줄 알아. 예. 예, 잘 가시고.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랬나요? 이러는데 존나 웃기잖아. 톤이 존나 웃겨.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넌 진짜 오래 살아남는다. 구설수에도 존경한다. 구설수가 있을 때 아 이 새끼는 재기하지 못할 거야. 이 새끼는 다시 올라가지 못할 거야 할 때 그때가 가장 내 스스로의 어떤 그 능력에 대한 그 의심을 할 때였었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봤을 때 에, 바닥을 치고 그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게 묘하게 어떤 쾌감이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죠. 이 모든 게 과정이죠. 과정. 예. 시간이 많이 지나야 할 것 같아요. 안방에 있는 효자 수준 갖다 줘라. 세 번의 나락은 언제냐? 진짜 없을걸요 이제? 왜냐면은 두 번째 나락 때 모든 거를 다 아주 나에 대한 모든 기대치를 다 떨궜었고 그때 굉장히 개미 털기를 아주 심하게 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사실 뭐 웬만한 그런 일에는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야. 아니요, 두 번째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살인 말고 있겠냐라 그러는데 그건 너무 아무리 장난이라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죠. 알겠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미친 새끼들아. 자,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좀 하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더러워.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성지합창단을 할 거예요. 오늘 성지합창단을 할 텐데 라이브 영상 좀 매체에서 주세요. 뭐 그 부른 분이 그 리메이크 하신 분이 닉네임 이름이 뭐죠? 우디님인데. 우디라는 가수에 대해서 아세요? 우디. 저는 우디 하면은 이제 그 저 토이 스토리의 우디밖에 몰라요. 예. 근데 우디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예? 포맨 버전인데 우디 걸로 들어도 돼요? 우디. 디셈버 또 노련했어. 안 그래도 그거 하려고요. 예. DK님이 이번에 얀 심 이걸로 조금 재미 좀 보셨나 봐. 그래 가지고 야, 이거 물 들어온 김에 노 한번 야무지게 저어 볼까? 해 가지고 예전에 이제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발라드 근본 몇 대장 이렇게 해 가지고 노래들을 다시 재해석해서 DK님 버전으로 부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좋은 마케팅인 것 같아요. DK라는 가수가 이제 조금 약간 잊혀져가는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디셈버가 그들의 음악 스타일도 그렇고 요즘이랑 좀 맞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이제 앨범 활동 자체로 뭔가 큰 어떤 주목을 받기 위해서 리메이크 앨범을 다시 부르는. 예. 근데 이게 좀 잘 됐어요. 야네 심이.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 잘가요 말고 저기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을 하실